어떡해. 진짜로 진짜로 재미없게 하지 말고. 몰래 주먹으로 때려. 이거 좀 셌다. 이거 좀 셌다. 자, 윤재. 나도 웃는 거 봐. 여기 어디세요? 아, 근데 내가 진짜 약한데, 나 이거 진짜. 진짜 세. 아, 용서해, 세, 진짜. 아니, 근데. 지금 넘어가실 것 같은데. 주름살을 줘야 이게 덜 아파. 왜? 안 아플라고. 너무 못 하잖아. 얘네 예전에 융성이 집들이 한번 했잖아. 근데 네 집들이 때문에 날 안 불렀네. 나를 까불렸다는 얘기잖아. 우리가 또 못 하잖아. 내가 형님 멤버 아니에요? 저 네, 맞아요. 저 친구가 학생이었을 때 제가 교수하고 제가 학생이어서 졸업하고 제 레스토랑 들어왔어요. 학생 때 몇 친구까지 다 만났어요? 저는 쌓인 게 많은 거야. 네, 왜냐면 땅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거 한 대 때린 거랑 민 거랑 두 대 친구 거든 지금. 너무 좋아한다. 어, 죄송합니다. 신수생님.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빨리 잘하더니. 제하는 지가 해놓고 맡기는 지가 지금. 고소하죠? 두드려 맞으니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. 어, 죄송합니다. 뭘 죄송해. 재밌자고 하는 건데.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자, 빨리 집에 가자 이제. 집에 가자. 더 있으면 안 된다. 이때 아니면 때릴 수 없다. 기회다.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. 오늘 셰프님 때리면서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. 라스 한 번. 네. 라스지. 라스 한 번. 네. 라스지. 돌려라. 아무거나 눌러도 돼. 아무거나 눌러도 돼. 아,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. 오늘 덜 받은 거라고 봐요. 근데 저 때는 그냥 다들 가방 메고 한 대씩 때리고 집에 가야 돼. 그래. 복분자 환웅과 개살 윤재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. 윤재님 노래 들읍시다. 노래 못해요. 어, 어떡해. 저희 원래 때리는 또 때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희 두 판 더 남았어요. 빨리 이것도 해야 돼. 니나 집에 못 가. 자, 우리 형님 멤버. 진짜 변태. 다음날 얼굴 변해 있는 거 아니야? 저 진짜 혼났을 것 같은데. 또 밀었어. 진짜 못생겼다. 아, 너무 웃겨. 와, 근데 정확하게 때린 데 또 때렸다. 핵사이다, 핵사이다.